손을 잡는 브랜딩이라는 책을 쓴 브랜딩 기획자 한지민 씨는 어느 날 일과 자신의 세계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괴로워하지 않고 즐겁게 일하면서 나 자신을 지켜낼 수는 없을까? 답을 찾기 위해 부탄으로 떠납니다. 부탄은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다는 나라죠. 그곳 사람들에게 당신은 행복한가요? 라고 물으면 나는 행복해요, 당신은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은 어떤가 꼭 되물었죠. 자신의 행복이 이웃과 이어져 있다는 걸 그들은 알았습니다. 행복에 대한 정의 또한 달랐는데 기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행복은 삶에 대한 긍정이었습니다. 나쁜 일이 있더라도 좋아질 수 있다고 믿고 중심을 찾는 일. 나쁜 일이 있어도 자신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게 행복이라 믿었습니다. 오늘 조금 힘들더라도 회복할 수 있다면 행복한 것이다. 나를 회복시키는 도구, 통로 갖고 계신가요? 음악과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오펜바흐의 두 대의 첼로를 위한 모음곡 작품 54 중에서 세 번째 곡 폴로네즈의 첼로 듀엘로의 연주였습니다. 청취자 참여 안내 드립니다. 문자는 샵 93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본 윌리엄스의 그린슬리브스 주제에 의한 환상곡입니다. 네빌 마리너가 주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 최인버 앙상블입니다.
본 윌리엄스의 그린슬리브스 주제에 의한 환상곡, 네빌 마리너가 주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스 최인부 앙상블이었습니다. 9092번, 가을이 깊어가는 밤, 소중한 사람들이 꿈꾸는 밤, 하늘의 인연으로 만난 오기환 선생님과 두 집안 선남선녀의 만남을 엮어주신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 신청합니다. 생생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3번 2악장입니다 하셨는데요. 축하드리면서 음악 전해드립니다. 생생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3번 작품 60일 중에 2악장입니다. 안단테 콰지 알레그레토, 막심 벵게로프의 바이올린, 안토니오 파파노가 주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입니다.
생상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3번의 예악장, 막심 벵게로프의 바이올린, 안토니오 파파노가 주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쇼팽의 음악 두 곡 준비했는데요. 먼저 녹턴 20번 C샵 단추입니다. 라르스 포크트의 피아노입니다.
쇼팽의 녹턴 20번 C샵 단추, 라르스 포크트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이어서 왈츠 A 단추 작품 34이었습니다. 엘렌 그리모의 피아노였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한 장면입니다. 식료품 가게입니다. 영국 런던이고요. 노년의 여인이 장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고릅니다. 오래 그렇게 해온 익숙한 동작입니다. 필요한 식료품을 사서 장바구니에 담은 뒤 택시를 탑니다. 집 앞에 도착해 보니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택시가 멈추니 플래시가 터집니다. 사진을 찍거나 말거나 여인은 덤덤합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묻습니다. 지금 심경이 어떻습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건 말건 여인은 별 관심 없다는 듯 택시기사에게 거스름돈을 받는 일에 더 집중합니다. 방금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셨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소감 한마디 부탁합니다. 기자의 말에 여인은 손사래를 치며 말합니다. 내가 흥분을 하거나 의기양양해 합니까? 그래도 한마디 해달라고 기자들이 아우성을 치자 여인은 마지못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요. 나는 유럽의 모든 상을 다 받아왔습니다. 그리곤 뚜벅뚜벅 집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도리스 레싱, 2007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 당시 88세, 노벨 문학상 수상자 중 역대 최고령이었습니다. 도리스 레싱은 1919년 이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은 남 로디지아, 짐바브웨에서 보냈습니다. 부모는 영국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전쟁에서 다리를 잃은 영국군 대위였고 어머니는 1차 대전 당시 간호사여서 어려서부터 전쟁의 참혹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삶은 가혹한 것이라 느끼며 성장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옥수수 농장을 경영했습니다. 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레싱은 교육의 기회를 잃었습니다. 좋은 학교를 찾을 수 없어 13살에 자퇴하고 독학을 시작합니다. 영국에서 배달되어 오는 디킨스,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책을 읽는 게 레싱의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현실은 늘 벗어나고 싶은 것이었지만 얻은 것도 있었으니 차별받는 삶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의 첫 번째 소설 풀잎은 노래한다는 흑인 노예들의 삶을 다뤘습니다. 이후 인종차별은 그가 생애 끝까지 안고 간 주제가 됐습니다. 어른이 된 뒤에도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두 번의 이혼을 경험하고 싱글맘으로 살아내기 위해 베이비시터, 전화 교환원, 타이피스트 등으로 일했습니다. 고단한 삶이었지만 레싱은 굴복을 몰랐고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글을 썼습니다. 찢기고 상처받고 실패하더라도 이야기를 통해 나를 재창조해 나간다. 그의 삶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혹독한 삶의 경험이 오히려 쓰는 이유와 힘이 됐습니다. 이념 갈등, 성차별, 인종차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해 써나가며 90대가 될 때까지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좌절과 혼돈 속에서도 인간성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2007년 스웨덴 할리먼이 발표한 노벨문학상 수상 이유입니다. 하지만 정작 도리스 레싱은 노벨문학상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재앙이다. 글을 쓸 시간이 줄어들까 걱정이다.
한 장면 오늘은 2007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도리스 레싱 이야기로 함께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피아노 페어리테일 파트 2였습니다. 다니엘 린데만의 피아노였습니다. 이번에는 서세현 씨 신청곡인데요. 지폴리의 아다지오입니다. 피에르 피엘로의 오보, 버나드 폰트니의 첼로, 안는마리 베켄슈타이너의 오르간, 장 프랑스와 바이아르 체인보 오케스트라입니다.
지폴리의 아다지오, 피에르 피를로의 오보, 버나드 폰튼이의 첼로, 안네마리 베켄슈타이너의 오르간, 장 프랑스와 바이아르 체인보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라모의 연주회용 클라브생 모음곡 3번 중에서 라팀이 됩니다. 아카데미아 스트루멘탈레 이탈리아나의 연주입니다.
라모의 연주회용 클라브생 모음곡 3번 중에서 라티미드였습니다. 아카데미아 스트루멘탈레 이탈리아나의 연주였습니다. 10월 17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 듣고 계십니다. 음악으로 전하는 사랑의 인사 KBS 클래식 FM입니다. 아이고.
조선시대 기생 매창의 시조에 이원주가 곡을 붙인 이화우, 백꽃이 빛처럼 흩날리다, 소프라노 이혜원의 노래, 노예진의 피아노, 윤여훈의 첼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으신 곡은 양희은 작사 이병곡,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조수미의 음성, 전재덕의 하모니카 외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했습니다. 마르셀 뚜르니에의 녹턴 작품 21, 라인홀트 요하네스 뷔레의 첼로, 샤를로 사세단의 하프입니다.
하프가 있는 음악 두 곡이었습니다. 먼저 마르셀 뚜르니에의 녹턴 작품 21, 라인홀트 요하네스 뷰일의 첼로, 샤를로사 세단의 하프였고요. 이어서 포레의 환상곡 작품 79였습니다. 페터 루카스 그라프의 플룻, 루슬라 홀리거의 하프였습니다.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세르데데 중에서 세 번째 곡, 젊은 왕자와 젊은 공주입니다. 바슬리 페트렌코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쉐헤라자데 중에서 세 번째 곡 젊은 왕자와 젊은 공주 바실리 페트렌코가 주의하는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평화와 안식의 시간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앙헬 로메로의 기타 연주로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쾌일번호 467의 2악장 안단테 보내드렸습니다. 베토벤의 현악 4중주 14번 작품 131 중에서 4악장입니다. 안단테 마논 트로포 에몰토 칸타빌레 카잘스 4중주단입니다.
Thank you.
베토벤의 현악사 4중주 14번 작품 131의 4악장 카잘스 4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영국 모음곡 6번 바흐 작품 번호 811 중에서 2곡 알르망드 3곡 쿠랑트입니다. 안젤라 휴이트의 피아노입니다.
바흐의 영국 모음곡 6번 바흐제코노 811 중에서 2곡 알레망드, 3곡 쿠랑트, 안젤라 휴이티의 피아노였습니다. 화요일 당신의 방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제작의 서정엽, 작가 정연주,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